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6일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지역 내 고등학교 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 발전을 논의했습니다. 저는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. 시장으로서 일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학부모님들 모시고 또 할 생각인데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편안하게 좀 가르침도 주시고 그 교육 현장에서 느끼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간담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,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, 지역 내 30개 고등학교장들이 참석했습니다. 주요 내용은 마을버스 증차와 승하차 구역 설치 등 학생들의 통학 환경과 안전 분야였습니다. 또한 특수학급의 장애 학생을 위한 직업 프로그램의 공모 프로그램 확대와 독서축제 및 토론대회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. 한편 이 시장은 지난해 민간기업 지원 중단으로 통학버스 운행의 위기를 맞은 3개 고등학교에 통학차량 운영비 3,900만 원을 긴급하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. 3개 고 교장도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사회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.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작년에 기업에서 후원받던 그 통학 자금을 기업이 어려워졌는데 다 지역사회에서 포부금이나 또 초임구나 또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또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이 자리도 저희들의 그 각종 어려운 사안, 이런 신음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 시장은 지난해 13번에 걸쳐 지역 내 초중고 교장 및 학부모 회장을 만났으며 올해도 6회에 걸쳐 지역 내 185개 학교장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. 올 하반기에는 초중고 학부모 회장과의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.